중기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국회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장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을 비롯한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법 과제를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과 의무 명확화가 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금융 확대가 12.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밖에 국회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인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국회 입법 활동과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3곳 가운데 한 곳이 높다고 답했습니다.